있고. 네. 더 훨씬 더 노력해야 닥터피쉬. 제일 존경하는 분. 제일 존경하는 분 누구세요? 네? 제일 존경하는 분. 이 세상에서요? 네. 저는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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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커 씨는요? 유세윤 씨. 유세윤 씨. 네. 미사진 씨는요? 우리들의 부모님이요. 부모님. 왜 나만 뭐가 돼, 그러면? 아니. 아니, 자기가. 아니, 재밌으려고 한 거 아니었으면 안 되네? 나도 진짜. 제가 재밌으려고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유세윤 선배님. 존경을 장난으로 합니까? 죄송합니다. 또 맴매 맞네요. 이렇게 맞을 짓을 하니. 맴매를 맞출 라 에이, 별로야! 네. 도대체 컨셉이 네. 뭐예요? 문자가 잔뜩 왔네요? 와. 1336님, 형들 노래 들으니까 속이 시원해요. 감사합니다. 2462님이, 우와, 정말 신, 어? 목이 메서 제가. 네. 정말 신나요. 언제나 신나는 에픽하이 노래 완전 사랑합니다. 하트 뿅. 감사합니다. 9009님. 와, 원 들으니까 또 공부하는데 집중이 안 돼요. 정말 노래 좋아요. 넌 나의 구원. 감사합니다. 자, 우리 앞으로의 에픽하이 활동 계획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아, 끝나고요. 네. 꿈꾸라 게스트 나갑니다. 아, 꿈꾸라 게스트 나갑니다. 네, 꿈꾸라 활동하실 계획이고요. 네. 우리가 9월 달부터 네. 콘서트를 엄청나게 많이 할 거예요. 와.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9월 달에 에픽하이 소품집이라고 네. 이렇게 작은 앨범을 자켓부터 뭐 모든 것까지 우리가 다 직접 만들어서요. 아, 소품집? 네, 글도 쓰고 그리고 이렇게 신곡도 한 3곡에서 5곡 정도 들어가서 네. 다시 나올 겁니다. 가을에. 저 피처링 시켜주실 거예요? 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 시간이 뭐 생각을 해봐. 그냥 한다고 시켜준다고 해줘요. 이 자리에서 바로. 아, 그건 이수면 선생님이랑 제가 아~ 직접 대화를 나눠볼게요. 타블로시 이상형인? 네. 네. CEO. 네. CEO. 아, 근데 그래요. 9월 며칠이지? 28일인가? 7일 뭐 그때 콘서트. 27일, 28일. 그렇지가 않아요. 네, 9월 27일, 28일. 아닙니다. 22일 날이에요. 하루입니다. 네. 22일이죠? 언제 또 바뀌었어? 하루로 변경됐습니다, 여러분. 아, 알아요, 근데. 아, 지금 막 밖에서 변경하셨어요. 부산에서도 해요, 이 전국 네. 투어로. 네. 이렇게 네요. 하고. 일단 9월 22일이요. 앞으로, 아. 에픽하이는, 이렇게 방송에는 요즘 우리가 별로 자주 안 나오잖아요. 사실, 예전에 비해서 별로 안 나오는데, 앞으로 에픽하이라는 이 팀은 공연, 네. 그리고 네. 음반, 음악으로 자주 찾아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9월달에 네. 콘서트와 9월 22일날 소품집으로. 네. 네. 저 우리 미스라 씨께서 뭐 하시고 싶은 얘기 없으세요? 네? 하고 싶은 얘기. 싶은 아, 말씀. 저는 살을 좀 빼볼랍니다. 아, 네. 이번 기회에. 네, 이번 여름에. 아. 네. 괜히 어차피 땀 흐를 거. 그렇죠. 네. 쫙쫙 빼가지고. 그래요. 좀 괜찮게 나와보려고요. 열심히 살 겁니다. 네. 저 인간답게 사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블로와 꿈꾸는 라디오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아유, 물론 사랑 진짜 많이 받죠, 꿈꾸라. 아, 근데. 친친이라는 이 굉장히 큰 포스가 네. 딱 전에 있으니까 네. 솔직히 부담스러워요 제가. 아, 그 저희 프로를 들으시려고 하시던 분들이 또 이제 꿈꾸라도 들으시고 또 배철사의 씨 음악 캠프 들으신 분들도 저희가 들어주시고 그런 거죠 뭐. 아 근데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그 릴레이 할 때 네. 이렇게 뛰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10시부터 바통을 받는 건데 네. 8시부터 10시에서 너무 잘 뛰어났는데 제가 또 그 바통을 잡고 아, 제대로 뛸 수 있을지. 아 이렇게 겸손한 분이세요. 아 이거 저는 장난을 하는 얘기 아니에요. 아 장난을 하는 거 아닌 거 알죠. 네, 진심이에요 지금. 아, 감사합니다. 아 진짜 전 세상 태어나서 이렇게 겸손한 분은 처음 만나봐요. 너무 겸손해서 아니, 지금 땅끝까지 막 뭐라고요? 바로 들어. 제가 절대 겸손하시네. 겸손 아 경솔. 자, 아무튼, 정신하기로 함께 해주신 에픽하이, 타블로시 미스라지 측으로 특허씨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10시부터, 오늘 게스트는 몇 시부터죠? 저 11시부터요. 11시부터 12시까지. 강인 너 이따 봐. 네. 자, 친신 뒤에 꿈꾸라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에픽하이 세 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열심히 살게요. 죄송합니다. 에픽하이의 우산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자요. 엄브렐라. 엄브렐라?